여러분 안녕하세요. 달봉입니다. 코로나 시국 때문에 낚시도 못 가고 너무 오랫동안 찾아뵙지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 녀석이 유튜브를 낚시 유튜브를 접었나 하실까봐 요즘에 없는 실력에 조금씩 조금씩 짬을 내서 제 손으로 뭘 만들어서 그걸로 선물을 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싶습니다. 이렇게 해놨는데 제 나이가 말을 한번 하면 지켜야 되는 그런 나이라서 이벤트는 반드시 할 건데 빨리빨리 하지 못해서 준비 작업이 좀 길었습니다. 이 말도 안 되는 이 안에서 사부작사부작 하기에 이 작업대 만드는 것도 한 3, 4일 걸렸고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직장인인지라 그렇게 녹록치 않은 관계로 일단 2차까지만 완성한 한 중간쯤 그때까지만 완성한 것만 잠깐 보여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할 겁니다 하고 잠깐 동안 영상을 올리려고 좀 영상을 담게 됐습니다. 자, 이 녀석 1차는 하드메이플 준비한 수량이 사실 구매를 하려면 훨씬 더 구매를 할수 있는데 준비한 수량보다는 이걸 그러니까 모양을 밴드소로 따야 되고 그리고 또 라운딩은 좀 장소를 옮겨서 해야 되니까 해야 되고 또 하기 밴드소로 딴 후에 가해를 샌딩을 해야 됩니다. 전부 다. 그래야지 모양이 라운딩이라는 그 트리머 루터 이 라운딩 되는 그게 나오니까. 그래서 이런 녀석, 이 녀석이 하나가 있고 수종은 하드메이플이라는 녀석이에요. 두 번째 녀석은 이 녀석. 그리고 이 녀석까지. 그래서 1차는 3개를 준비를 했습니다. 3개를 준비를 했는데 아직도 미친 듯한 샌딩이 남았고 또 이제 그 부처블락 오일이라고 도마 오일이 있어요. 그 도마 오일을 바른 후에 그 잔유 몇 시간 단위로 계속 문질러 주면서 그 도마 오일이 올라오는 거 그걸 좀 닦아주면서 하루를 보내고 이틀을 보내고 또 건조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겨우 3개 만드는데 뭐 작업대도 만들고 기계도 들이고 해서 굉장히 좀 오래 걸렸습니다. 제가 실력도 그렇게 있지 않고 관심만 목공에 관심만 있는 취미 목공, 초보 취미 목공이라서 1차는 이렇게 할 겁니다. 하드메이플이라는 수종이고 서양에서는 도마제 대표 도마제죠. 그래서 좀 하드메이플 그리고 컬이라고 아무튼 이 비단결 모양 이게 자잘하게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래전에 사놓긴 했지만 그때는 조금 주고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컬 모양이 있어가지고 첫 번째는 하드메이플 수종 3개. 이 녀석도 컬이 좀 있고 이 녀석도 마찬가지. 이게 좀 홀로그램이라고 하나요? 이 오일을 발라놓고 건조를 시키면 손질만 잘 되면 쓰시는데 오 괜찮네. 물론 이제 모양이나 이런 건 제가 실력이 형편없어가지고. 한열이라고 이렇게 금이 가 있고 건조하면서 크랙 가 있는 그런 부분을 다 발라내면서 해가지고 모양이 좀 저런 모양이 나왔는데 여튼 그렇습니다. 1차는 이 수종으로 할 거고 2차는 느티나무입니다. 느티나무인데 녀석은 좀 사이즈가 작아요. 뭐 캠핑하시는 분들, 낚시하시면서 캠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참 두께는 거의 다 22T, 23T 뭐 이러니까 두께는 거의 다 그냥 칼도마로 사용하셔도 괜찮으신데 그 일반 도마보다는 두께가 얇아가지고 칼도마로 사용하시면 수명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칼 자국이 있으면 대패질이나 샌딩 이런 거 그런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얇아지고 그래서 칼도마로 쓰시기엔 조금 작지만 플레이팅용입니다. 그래서 2차는 이걸로 느티나무로 첫 번째는 요거
그리고 두 번째는 요 녀석. 세 번째는 요 녀석. 좀 사이즈들이 좀 작죠? 네 번째. 해서, 이렇게, 2차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1차가 샌딩이 끝나고, 오일 바르고, 샌딩만 해도 좀 미친 듯이, 말씀이 좀 격한가요? 그렇게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, 금방 하겠습니다. 뭐 이런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. 그리고, 한 번에 7개를 확 하고,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, 시간의 기약이 없어가지고, 일단은 3개를 완성을 해서, 이벤트 방법은 편집장에게 전적으로 맡겼으니까, 편집장이 알아서 할 겁니다. 요즘에 찾아뵙질 못해가지고, 그냥 지금껏 이렇게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하고, 그렇게 좀 했습니다. 영상을 담게 됐습니다. 해고 한 3개, 4개 해서 1, 2, 3, 4차 정도까지는 이벤트를 하고, 그러면 겨울이 다 지나지 않을까. 자, 이 힘든 시국이 끝나면,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? 그거라도 좀 내려가면, 그때 또 열심히 낚시 다니면서, 즐겁게 낚시 다니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날까지는 올 겨울은 이 녀석들, 마음 같아서는 수십 개, 수백 개 하고 싶은데, 시간이 참 그러네요. 여하튼, 조만간 이벤트를 해서 세 개만이라도 이벤트 추첨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건강하시고요. 새해 인사를 못 드렸는데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, 무엇보다 건강하시고요. 하시는 일 모두 다 행운이 깃드시길 바랍니다. 이렇게 마칠게요.